안녕하세요, 예본입니다. 오늘 영상은 조금 소리가 작을 수가 있어요. 왜냐면 밖에 어른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는 못 내는데, 어쨌든 오늘은 흰머리 고데이벌이라고 합시다. 화장 영상은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올리게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긴머리 고데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쓰는 고데기는 엄청 빨리돼요. 지금 핀지 한 10초에서 20초 사이에 그 맞춘 온도에 예열이 바로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막 이걸 늘려놓고 바로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우선 저는 반을 나눕니다. 이게 단발은 아니고 약간 애매한 길이거든요. 거지존이라고 해야 되나? 어쨌든 그런데 반을 나눠가지고 고데기를 합니다. 여기 쪽을 그 먼저 하거든요, 저는 항상. 그래서 여기 머리들을 다 뒤로 넘겨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부터 차근차근 하는 겁니다. 과정에서 이렇게. 까지 하시면 됩니다. 저 뒤에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봐주세요. 뒤에가 이렇게 됐는데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뒤에를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뒤에는 그렇게 꼼꼼하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. 이제 이쪽 머리 쓰면 이쪽 머리도 진짜 완전 그냥 이거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. 뒷머리 고데기를 다 했습니다. 아, 팔이 너무 아픈 것 같아. 너무 덥고 여름에 단발이신 분들 고생이 많을 것 같아요. 저는 뭘 감당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기를 거거든요.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초코노래같이 됐대. 이제 뒷머리 다 했으니까 앞머리 해볼 건데, 앞머리 고데기는 이거 엘라 고데기를 했었는데 아까 고데기 산 건데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고장도 안 나가지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따로 온도 조절을 못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열이 약간 뜨겁다 싶을 정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. 그래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. 저는 앞머리가 3등분이 넓어지거든요. 어디 잘라서 살짝 많긴 한데, 근데 이렇게 그래서 옆에 이 두 부분은 앞머리 부분은 그냥 이렇게 펴줍니다.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보셨나요?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는 지금 어제 앞머리를 잘못 잘라가지고 조금 짧아져가지고 되게 빡세게 하지 못해서 저는 이제 이 정도로만 합니다. 이렇게 살짝만 이마에서 띄워주는 고데기거든요. 그럼 이렇게 해서 고데기를 다 해봤고,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라겠고요.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